당신은 누구십니까? 오빠네 라디오에 나와서 네. 솔직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미래는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 창조하려면 제 자신부터 창조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아, 나 이 형이랑 책상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. 아, 네. 컬트쇼에는 어떤 명언을 날려주실 건가요? 이거 그냥 지금 그냥 바로 그냥 할게요. 그냥. 자, 여러분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요. 자, 오늘의 명언. 1 더하기 1은 뭐죠? 2죠. 기용이 아닙니다. 네. 1 곱하기 1은 1이죠.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갖고 뭔가 곱하려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누군가와 같이 교류하고 같이 합쳐 나가면은 하나씩 더 해 나간다. 그러니까 작은 힘들이 모아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네. 대단한 네. 명언입니다. 곱하는 것보단 더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군요. 저기요 윤호 씨. 1 더하기 1은 야근과 잔업이죠. 네. 1 더하기 1. 네. 1은 계속되니까 야근과 그쵸. 잔업이라. 그래도 그러기에 현금, 입금, 지금 제일 소중한 지금이 있는 거죠. 네. 네. 현금, 입금, 그리고 제일 소중한 지금. 아, 당신은 누구십니까? 어 느낌 있는데? 아, 네, 너무 재밌었고요. 영원도 남기시고 가시고. 예, 네, 이런 말 있잖아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자, 네, 이거 봐 마지막까지 이래요. 아, 네. 여러분들도 꼭 주인공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라오, 에라오, 에라오.